그래서 다둥이네 집이 다둥이네 집 있습니까? Raindrops act like a glass prism and break the sunlight into seven colors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People like looking at me. Like 누가 뭐 하냐면 people이 like 하죠. 그렇죠. 무엇을 like 한다? Looking at me 하는 것은 그렇죠. 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 I appear when 없이 I appear는 뭔 뜻이야? I appear. 근데 when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나타날 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내가 나타날 때 누가 뭐 한다? You가 need 한대죠. 무엇을? To take a picture 하는 것을 어떻게? Quickly 하게. 그렇죠. 빨리 사진 찍을 필요가 있대죠. 내가 나타날 때 너는 필요로 해. 무엇을? 사진 찍는 것을 어떻게 사진 찍는 거? 빠르게. 됐습니까? 오케이. 왜 빠르게 찍을 필, 왜꼭 빠르게 찍어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 다음 나오죠. 누가 뭐 한다? I don't stay 한다. 어찌? Very long. 나는 오랫동안 뭐 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있지 않는다. 나는 오래 머물지 않아. What am I? 내가 누구게? 그러니까 I는 당연히 rainbow겠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구름이나 뭐 태양이나 달이나 눈은 아닐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네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Today is the 무슨 day of the year? Happy New Year 이거 있네요. 그러면 자 오늘은 1년 중 무슨 날이래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Happy New Year 신년 축하한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 무슨 데일까? 그렇죠 뭐? Last day 그렇죠? 마지막 날이란 말이죠. 여기에 last의 뜻은 무슨 시로 쓰였습니까? 그렇죠. 어떤 데이죠. 어떤 데이. 어떤 데이? 마지막 날. 어떤 날이죠. 오늘은 1년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뭐다? New Year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rain may last. 오케이. 여기에 may 뒤에 왔네. may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 배웠냐면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may go, may eat. 그러면 여기에 last. This, the rain may rest. 비가 뭐 할지도 모르겠다. 지속될지도 모르겠다. 계속 내릴지도 모르. 지속된다는 얘기. 비가 지속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는 비가 계속 내릴지도 모르겠다. For a few days. 얼마 동안? 며칠 동안. 비가 며칠 동안 내릴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져왔고 다들 가져갔나요? 여기 있던 거? 안 가져갔네. 그래서 요거 풀이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험을 너무너무 잘 어쩌구나. 치셨더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거 두 개만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두 개만 틀린 거지. 당연히. 우와. 역시, 거의 알지 못했는데, 알지 오케이, 그럼 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오디션은 말 그대로 오디션이고요. 오디션에서 뭐 합니까? 심사.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죠?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사받고 이것이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받는 게 오디션이죠. 그다음에 언더폰은 이게 무슨 시예요? 무슨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대로 무슨 시일 리는 없어. 하다시일 리는 없죠. 하다시를 뜻으로 쓰면 틀렸다 했습니다. 오케이, 언더폰의 뜻은 통화 중인 됐습니까? 아니면 통화하면서 이런 뜻이죠. 통화 중인. 그러면 얘가 어떤 시의 뜻이니까 앞에다가 비동사를 붙이면 통화 중이다가 되겠죠. She is on the phone 하면 그녀는 통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그때는. 핀풀은 여드름, 엔터테이너는 연예인, 그 다음에 워크는 하다시로 쓰이면
일하다. 그쵸. 그 다음에 이름씨로 쓰이면 셀 수 없는 뜻인 일, 셀 수 있는 뜻인 작품. 본문의 작품으로 쓰였죠. 일하다라도 나오고요. 뭐 어떤 뜻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arn은 돈 같은 것을 벌다 하면 되겠죠. 돈을 벌다. earn a living 할 때 나왔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다. earn a living. 그 다음에 not at all은 전혀 아니다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gic은 마술, talent는 재능. 그 다음에 make up을 이게 무슨 씨는 절대 아니야. 하다씨는 절대 아니니까 하다씨로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메이크업은 화장이죠, 화장. 그 다음에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second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first. 마지막은 last. 세 번째 알죠? 세 번째는 third. 오케이. 그 다음 뭐뭐에 속하다. belong to. 여기에 줄하고 이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승자는 winner, 훈련하다 train, training은 하다시에 ing 붙인 거기 때문에 안 되죠. train이라고 해야지 하다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묵은 무슨 시야?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그러니까 silence죠. silence. silent의 뜻은 침묵의 라는 무슨 시? 어떤 시? different는 뭐였어? different. 다른. 그러면 difference는 뭘까? difference. difference. 자, 내가 silence, silent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different, difference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silence는 뭐였어? 침묵이라는 무슨 시야? 이름시죠. silent는 어떤 조용한 침묵의. 그러면 different는 다른이고, 그럼 difference는 뭘까? 차이점. 얘는 뭐다? 얘는 이름시라고요. 됐습니까? important는 뭐야? important. 중요한이었지. 그럼 importance는 뭘까? 중요성이겠죠. 중요성, 중요함.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다는 have a cold죠. have a cold. 뭐 take a cold 뭐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숨기다는 hide. 그렇죠? hide. 됐습니까? 그러게요. 됐습니까? 예, hide죠 뭐.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너무 화가 난 표정이군요. hide. hide의 과거형 뭐야? hide. hid. hide, hid. 세 번째 녀석, 입장 밖에 놓던 신. 맞을 뻔 했네. hidden. 됐습니까? 그래서, 뭐, JTBC에서 하는 예능 제목이 뭐예요? 요즘도 하나?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Hidden Singer, Hidden Singer. 됐습니까? 끝났나요 좀? 그 다음에 연설하다. Make a speech. 그렇죠. Make a speech. A 안 적어요. 맞다 해줬어요 그냥. Make a speech. Okay. Make a speech. 그 다음에 한때. Once. 그 다음에 행사를 개최하다. Hold. hold, held, held입니다. hold, held, held. 이제 이거 외워야 할 시기가 얼마? 날씨가 추워지면. 아, 날씨 추워. 아, 추워요. 아, 너무 덥다. 94개. 오케이, 생기, 니 초딩이네. 생계비를 벌다. make a living. 초딩이에요. 냠냠. 좋겠네요. 네. 됐습니까? 중딩 얼마 안 남았죠? 중학교 한번 믿겠어요. 왜요? 용돈이 오르잖아요. 2만원에서 5만원에 3만원 내야 된다. 오케이. 공과에 속하다. belong to the bear family. 감기에 걸리다. have a cold. 해도 되고 catch a cold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catch a cold. 하지만 take a cold는 안 돼요. have a cold, catch a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통화 중인 어떤 통화 중인 on the phone.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어려운 것도 have a hard time doing 이거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have a hard time doing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외워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뭐 써놓고 to get이나 또는 get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붕어 취급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붕어 낚이나 안 낚이나 have a hard time get a job 하는데 맞냐 맞다고 생각하면 붕어 되는 거죠. have a hard time to get a hard time 이게 맞다 생각하면 붕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a hard time doing 이라고요. 그 다음에 Emma has to make a speech죠. Emma는 연설을 해야만 한다. 어디에서? in a class 그녀의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it's hard 어떻다? 힘들다. 뭐 하는 것이 to make a living as a musician. 그래서 as a musician의 뜻은 음악가로서 됐습니까? 음악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라는 얘기죠. 예를 보고 가주어라고 할 거고요. 예를 보고 진주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 뭐로서? As a musician. 음악가로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본인, 여러분들. only a few entertainers. 뭐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요? 그렇죠. 오직 극소수의 엔터테이너들만 뭐한다? 스타가 된다 이런 얘기 배웠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버스킹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죠. 겨우겨우 길거리 공연에서 한 푼 줍쇼 하는 거. 됐습니까? 해보세요. 잘하면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스타도 될 수 있겠지만 못하면 그냥 되겠네요. 너무 잘해. 절대 안 될 것 같아. 어디가? 진짜 우유. Okay, many kids want 많은 아이들이 원한다 to be just like stars. 그래서 스타와 똑같이 되는 것을 they know little. They know little about 뭔 뜻이었어?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한다. What the job is really like? 그렇죠. 진짜 무엇 같은지. 됐습니까? 오디션은 뭐예요? 오디션은 short test죠. 뭐 하기 위한 테스트야? To show talent.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죠.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To be an actor or singer. 배우 또는 가수가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짧은 시험을 보고 오디션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train은 기차가 아니고 훈련시키다니까. Teach a person some skills for a job or activity. 그래서 가르친답니다. 누구를? 사람을. 무엇을 가르친대요? 몇 가지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왜 때문에? 어떤 일이나 또는 활동을 위해서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술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걸 훈련시키는 거고요. 엔터테이너는 당연히 person은 person인데 뭐 하는 person? making you happy.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뭐,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그럼 by singing은 뭐야? by singing. 그 다음에 여기도 by가 생략했죠. by telling jokes. 뭐 함으로써? 농담을 함으로써. 농담이나 노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해피한 상태로 making 해주는 person을 보고 엔터테이너라고 하죠. earn. 벌다니까 get money. 뭐 한다? 돈을 받는 거죠. for work. 뭐를 해서? 일을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무지하게 틀렸어요. 네. 그렇죠. 저 맞았어요. 다 틀렸어요. 잘했죠? 저 두 개 틀렸어요. 아, 자, 보니까 지금 앞부분 보니까 일단 똑같은 게 보여. 그러니까 나는 뭐 일단 이 중에 하나 넣으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 이 칸에 절대 못 오는 거. 그렇죠. little은 못 오죠. 왜? 그렇죠. a little나 littl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죠.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a few 아니면 few일 텐데. 됐습니까? 자, 뒷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뭐 사과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so 그래서 I can't make 내가 만들 수가 없다네. 뭐를? 사과 때문에 못 만든다네. 그러면 여기에 뜻은 뭐가 돼야 돼? 나는 사과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난 사과 거의 안 갖고 있다는 뭐예요? I have
few apples 줘. 난 사과가 거의 없어. 나는 거의 없는 사과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I can't make the apple jam. 그 다음에 그 뒤에는 I can make an apple pie 줘. 나는 뭐 할 수 있다. 애플파이 만들 수 있다. 그럼 나는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 표정은 어때? 얘 표정. 1번 표정은 어때? 이렇죠. I have few apples, so I can't make apple jam. I have a few apples, so I can make an apple pie. 됐습니까? 어가 있으면 긍정적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4번은 밀크야. 그럼 여기에 이번엔 절대 못 오는 게 이번엔 few하고 a few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뭐 우유를 어쩌고 저쩌고인데, so, 그래서 I must go. 내가 가야만 되는데 어디에? 슈퍼마켓에 가야만 되죠. 슈퍼마켓에 왜 가야만 하겠어? 그렇죠. 우유가 거의 없으니까. 그럼 I have little milk. 얘 표정은 어떻다? 이런 표정이겠죠. 그렇죠. 없잖아. 나 우유가 거의 없어. We have little milk. 우리는 우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So I must go to supermarket.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경우에 enough는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는데 enough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했죠. 여기서는 비동사 앞에, be동사 뒤에 어떤 시대에 충분한다. 그러니까 충분할 거다. For this morning. 언제를 위해서? 오늘 아침. 아침에 우유 마실 건데 오늘 아침에 충분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we have a little milk. 그래서 표정은 그렇죠. 충분할 거야.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중학교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틀렸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거의 아는 게 없다 하면 되겠죠. 난 거의 아는 게 없다. 나는 거의 아는 게 I know little. 됐습니까?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렇죠. 부정적이죠. I know little. 뭐에 대해서? About koalas. I know little. 난 거의 아는 거 없어. I know little. I know little about koalas. 그러니까 I don't know about koalas 하고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I don't know about koalas at all 하면 전혀 모르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건 알긴 아는데 아 이거 갖고 어디 가서 안다고 얘기하기 좀 쪽팔린다 이런 느낌. 그래서 거의 아는 거 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students have at least talent인데 지금 학생들은 적어도 몇 개의 재능을 갖고 있으면 이건 긍정적 표현이야 부정적 표현이야?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이고 여기에 탤런트 셀 수? 없어요. 탤런트인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은 어떻고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 표정은 어떻고 표정은 이렇고 셀 수 있는 것을 복수해니까 여기 쓸 것은 일단 얘 때문에 확실한 거 안 되는 것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에 얘 때문에 일단 뭐 아니면 뭐야? A few 아니면 few고 little이나 a little 안 되고 표정 때문에 그러면 표정을 봤으니까 a few야 few야? A few. A few죠. 그래서 students가 뭐 한다? have 한다. 무엇을? at least a few talents. 그리고 이거는 게다가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잖아. students have. all students have at least a few talents. 이렇게 나왔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이제 점점 응용이 심해지고 있죠. 코끼리보다 더 많이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됐습니까?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자, 이건 무슨 문장의 응용편이냐. 여러분들이 배운 문장 중에 코알라 그렇죠. 더 많이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죠. 그게 뭐였더라?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s 였죠. 그럼 이거 똑같이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누가 few animals가 뭐한다? eat 한다. Few animals가 eat 한다. 누구보다 more than elephant 하면 되는 거죠. Few animals eat more than elephants 하면 코끼리보다 더 많이 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 뭐 고래 정도 있겠죠. 흰수염 고래 정도. 고래는 먹는 거예요? 네? 사과. 왜? 고래가 사과를 먹는다고?
오케이.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나 아니면 작은 물고기를 먹죠. 그럼 뭐라? Animals in war. Then 그다음 우리는 약간의 소금이 어떤 소금 필요해? 어떤 소금? 약간의 소금. 그러면 salt를 딱 봐.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금이 거의 필요 없다야. 약간의 소금이 필요하다야. 필요하다.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긍정적이죠. 우리는 소금이 거의 필요 없답니까? 오케이. 우리는 소금이 거의 필요 없다를 써볼게. We need little salt죠, 이건. 우리는 소금이 거의 필요 없어라고 하고 싶으면 We need little salt인데 조금 필요하다 했으니까 We need a little salt.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유의해서 해석해보세요. 자, 있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그래서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He replied. 그가 뭐했다? 대답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After few seconds of silence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After a few가 아니고 After few seconds of silence He replied 하면 거의 침묵하지 않고서 그는 대답했다가 되는 거죠. 거의 침묵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근데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니까 잠깐 머뭇거린 후에,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대답했다. Now, she once got a few pimples before her birthday party. 그래서 그녀가 한때 뭐 했었다? 거의 여드름이 안 났었다야. 여드름이 났었다야. 그렇죠. 만약에 그녀가 한때 거의 여드름이 안 났다였으면 she once got few pimples겠지만 그녀가 한때 여드름이 좀 났었어. 언제? 그녀의 생일 파티 전에. 오케이, 여러분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뭔지 아직 감을 못 잡고 헤매고 있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여드름이 났었단 얘기고 만약에 여기에 she once got few pimples였으면 거의 여드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네? Okay, few animals sleep more than koala. 이거 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코알라보다 더 자는 동물은 거의 없다. 나왔던 문장 그대로인데 이것도 해석을 못 쓰고 있습니까? Okay, 그 다음에 all the students have at least a few talents. 이거 했던 거죠.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몇 가지의 재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죠? 있지 않다요? 있다는. 당연하죠. 이의를 제기해야죠.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모든 학생들은 최소한 몇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죠. 긍정적이죠. 다음, sometimes talent shows have only a few winners. 가끔씩 재능 쇼는 재능 장기자랑은 오직 몇 명의 승자들만 가지고 있지 않다야 가지고 있다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승자가 오직 몇 명만 있다. A few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only가 있기 때문에 오직 몇 명만 있다. 그 다음에 no little lost. Those kids no little. 그러면 저 애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저 어린이들은 거의 알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 What the job is really like. 그 일이 정말로 뭐 같은지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본문에 나왔던 거였는데 Only a few entertainers라 했어. Only a few entertainers become successful entertainers. 오직 극소수의 연예인들만 뭐가 된다? 성공한 연예인이 된다. 됐습니까? 100명이 나 연예인이야 하면 그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다. Therefore, 그러므로 Don't just look at. 단순히 보지 마라. Few superstars. 거의 없는 연예인들만을 보지 마라. 됐습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연예인들만 보고 있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뭐 했다. 오케이.